안녕하세요. 판타리얼 동물원입니다. 오늘은 국내 동물원 유일 보유종 마지막 시리즈로 파충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퀴즈 정답은 3번 줄타기 고개사였고 이번 영상도 마지막 퀴즈가 있으니까 끝까지 보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탑 1. 제프로이 사이드넥 터틀. 제프로이 사이드넥 터틀은 남미에 서식하는 거북으로 이름은 프랑스의 박물학자 에티엔 제프로이 생틸레르에서 따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아르헨티나, 가이아나 등 남아메리카에 서식하고 다른 거북과 달리 몸을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 없고 대신 옆으로 집어넣는 견목거북입니다. 제프로이 사이드넥 터틀은 현재 인산 어울린 생태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나의 왕도마뱀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탑2. 아시아 큰거북. 동남아시아의 강 하천 눈에 사는 아시아 큰거북은 배가은 갈색에서 검은색이며 종아가에 따라 뚜렷한 능선이 있는 반면 복합은 노란색입니다. 식용 및 애완용으로 불법 포획되어 숫자가 줄어들어 IUCN에서 취약 등급을 보유 중이며 우리나라에선 서울 대공에서 유일 보유 중입니다. 탑3. 가시꼬리 왕도마뱀. 보통 왕도마뱀은 큰 덩치를 많이 떠올리지만 가시꼬리 왕도마뱀의 땅땅한 몸은 다 커도 7cm밖에 되지 않습니다. 호주의 건조한 안석지대에 살며 풀 속에 몸을 숨기면서 지냅니다. 이들의 큰 특징은 꼬리의 가시인데 바위 틈이나 구멍에 꼬리를 넣고 몸을 지탱할 때 쐐기 역할을 합니다.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탑 4. 코뿔 이구아나. 캐리비안 유역 시스파니올라 섬과 도미니카 공화국에 사는 코뿔 이구아나는 길이는 60에서 130cm, 무게는 4에서 9kg으로 주둥이 쪽에 뿔머리에 뼈로 된 두드러운 결절이 차나 마치 코뿔소의 뿔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토마스 위에드 박사는 이 뿔이 날카로운 암석에 대한 보호가부 역할이나 수컷이 서로의 소나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어도구로 기능한다고 추측했습니다. 여러 다른 이구아나 종류처럼 초식성으로 샌디에이고 동물원의 앨리슨 에버트 박사가 2000년에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구아나의 소화관 통과하는 씨앗은 그렇지 않은 씨앗보다 더 빨리 발화하며 이를 통해 이구아나가 씨앗을 퍼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수컷은 4살에서 5살, 암컷은 2-3살에 성적으로 성숙하고 짝짓기는 장마철이나 그 직전에 2-3년 동안 이뤄지며 암컷은 40일 후 2개에서 34개의 알을 낳습니다. 이들은 섬에 들여온 개, 고양이, 쥐 같은 외래종으로 급격하게 개체수가 감소하여 지구상에서 만 마리에서 16,000마리밖에 남지 않은 종으로 IUCN, EN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전시 중이죠. 탑5. 뉴기니 악어. 서울대공원에 있는 뉴기니 악어는 이름대로 뉴기니 섬에 살고 있고 가장 큰 악어인 바다악어와 서식지는 겹치지만 바다악어는 염수, 뉴기니 악어는 담수에 살아서 만날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 뉴기니 악어는 물고기와 다양한 작은 동물들을 먹으며 밤에 가장 활동적이고 암컷 악어는 풀로 이루어진 둥지에 알을 낳고 둥지를 지키기 위해 근처에 뒀습니다. 20세기 중반에 가족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수렵을 당했지만 그 이후 보존 조치가 시행되어 IUCN에선 이 악어를 관심 대상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동물원 유일 보유종 시리즈를 마치고 다음엔 다른 영상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제프로이 사이드넥 터틀을 볼 수 있는 곳은?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환상근신 원어드는 이야기 동물원 판타리얼 동물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